백모가 90%인 모발에 저희가 지금 올렌시아 6.00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술을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규성쌤이에요. 규성쌤, 자, 도포하면서 냄새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 그 올렌시아로 해서 6.00으로 해서 지금 콧머리 커버를 했습니다. 네, 한번 가이드 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자연 머리 색깔처럼 잘 나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향도 괜찮고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머리가 어때요, 어머니? 머리 부드러워요? 괜찮아요? 머리 향은 어떤 것 같아요? 염색향? 냄새가 안 나요? 네, 냄새가 안 나신대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뿌리 부분에는 저희가 흰머리가 거의 90% 이상 넘어요. 그래서 6.4하고 5.00하고 1:1로 믹스해서 뿌리 부분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고요. 나머지 기염 부분은 6.3에다 산화지 6%로 해서 1:1로 해서 믹스했어요. 그래서 총 타임은 35분 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또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 냄새 나요? 염색약?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네네. 두피는 따가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 네, 흰머리가 네, 50% 이상은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저희들 그 6.4에다가 4.00, 그 다음에 피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뿌리 염색기 들어갔습니다. 자, 30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흰머리가 많았던 부분들도 다 네, 밝게 컵과 됐죠. 네, 쿠퍼로 예쁘게 잘 됐습니다. 연결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깨끗하죠. 흰머리가 많았었는데 네, 깨끗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또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또 인터뷰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오늘 올렌시아 염색약 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요. 네. 눈에 전혀 아무 이상 없이 잘 해서 눈이 전혀 눈이 맵지 않고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향 자극은 있었어요? 향도 아니 은은하게 자극은 없었어요. 그래요? 순한 그대로, 예, 두피도 그대로, 예, 너무너무 편안하게 염색 잘 했어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 네. 네. 자, 오늘은 또 저희 피카에 그 올렌시아라는 염색약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제가 시술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뿌염을 하실 거거든요. 뿌리 염색을 하실 건데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갈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저희 올렌시아에 주가 뭐가 되냐면 6.4예요. 6.4. 6.4를 75g. 그 다음에 6.00을 25g. 그래서 100g 하고요. 6%, 산화제 6% 하고 해서 1:1로 해서 지금 파리바 도포를 했습니다. 자, 제가 35분 방치할 거예요. 네, 3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챙기고 나서 결과치 보여드릴게요. 흰머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20%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0을 25g을 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직한바까지 되는 거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또 우리 고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고객님, 네.
그 염색 향이 어떻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땠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두피 지금 자극은 어떤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예쁘게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35분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자, 우리 고객님. 전혀 없었어요. 향도 어떠셨어요? 색깔은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좀 기존에 하셨던 컬러하고는 조금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조금 더 럭셔리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자주 오세요. 지금 염색 중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올렌시아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6.7 하나하고 4.7 하나를 1:1로 하고 산화제를 3%로 해서 지금 와인딩 한 다음에 바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겠죠? 네. 20분 방치한 후에 또 컬러를 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될지 아니면 바로 샴푸할지 그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포하고 나서 지금 20분 지났어요. 경과했어요. 색깔은 지금 거의 다 나왔지만 조금 더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염색 30분 채우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향이 어떤 것 같아요? 불쾌한 냄새가 전혀 없어요. 두피는 어떤 것 같아요? 두피에 자극이 있나요? 없나요? 자극도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감사해요. 예쁘게 잘해드릴게요. 자, 나머지 우리 10분 또 자연방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자, 흰머리가 어때요? 네, 굉장히 많죠. 한 70%, 80%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6.1과 5.00을 넣어서 자, 저희가 한번 어떤 멋진 컬러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6.1 애쉬 쪽으로 할 거거든요. 6.1 애쉬 쪽으로 하는데 흰머리가 50%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 올렌시아에 5.00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넘으면, 그러니까 50% 이상 넘어가면 1:1로 믹스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흰머리가 50% 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4분의 1만 넣으시면 돼요. 4분의 1, 4분의 3. 그런데 지금은 50% 흰머리가 50%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1:1로 할 거예요. 그래서 6.1을 50g, 그 다음에 5.00을 50g, 그 다음에 산화제 6%를 100g으로 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6.1을 제가 50g 하고요. 5.00을 50g 하고 산화제 100g, 그러니까 1:1로 했겠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도포했어요. 35분 후에 샴푸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 했거든요. 완전 건조하고 했는데 색깔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네. 자, 제가 지금 한 거는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갈색에서도 조금 시원하다 그래야 될까요? 애쉬도 섞여 있으면서 자, 그래서 자 보시면 6.1이에요. 6.1을 제가 본 컬러로 잡았고요. 5.00을 그러니까 흰머리에 비율에 따라서 틀리게 하겠죠. 그래서 1:1로 했어요. 여기에 50g, 50g, 또 산화제 6%로 100g 해서 1:1로 했고요. 그 다음에 35분 자연방치 한 다음에 저는 크리미 샴푸로 깨끗이 샴푸한 다음에 저희들 샤인 마스크라고 있어요. 샤인 마스크로 제가 깨끗하게 나와봤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세제 커버가 되면서 유기도 많이 나고, 어두운 톤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갈색도 아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원장님들도 염색 맛집이 보시기를 피카 올렌시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님은요, 올렌시아 6.00에다가 3.0을 8:2로 믹스해서 지금 백모가 거의 80%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향은 어떤 것 같아요? 올렌시아 향이? 특별하게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요? 따갑거나 이런 건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5분 있은 다음에 저희도 샴푸하고 다시 한번 결과치 보겠습니다. 빵빵으로 나왔는데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두피 보호제는 굳이 안 발라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건 어때요? 부드러운 거 그래요? 머리결 그 다음에 어떻게 원하는 컬러만큼 나왔어요? 잘 나왔고 잘 나왔어요?